기록화하는 것을 습관화합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예를 들어서 메모라던가. 메모를? 메모. 하세요? 나는 메모 자주 하고 그 일단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메모 자주 하고. 네. 어우. 인우 씨는 학 저기 뭐냐 작업실에 가면 메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메모가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아, 저 좀 토할 뻔했어요. 너무 각 맞춰가지고 이게 딱딱딱 맞춰놓은 거 있잖아요. 역시 약간 성격이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맞아. 정확하게 딱 사각형으로 약간 동그랗 수도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치워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웬걸 그냥 쫙 각 열 맞춰가지고 다 칼같이 다 맞춰놓고 그 틀어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강박이 좀 있어. 그런데 여기 메모를 저도 많이 해놓는 편이죠. 왜냐면 메모 없이는 이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정보가 일단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딱 떠올랐을 때 적어놓지 않으면 놓치기 금방 쉽상이고. 휘발돼. 맞아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멜로디 하나. 맞아. 그런 아이디어 하나 딱 지나갈 때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지금은 이제 음성도 메모가 잘 되니까. 저 음성 메모도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 뭐 본인한테 욕해요? 멜로디 같은 게 떠오르거나 했을 때 진짜 뭐 화장실 들어가서 막 씻다가 갑자기 음성 메모 키고 뭐 녹음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작업할 때 아 맞다 그때 해놓은 게 있었지 하고 들어보면은 막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뭐 못 써요. 나 버려야 되는 거긴 한데 그때 그 마음을 심취해서 좋다 버려 했는데 근데 그렇게 버리더라도 어쨌든 그 중에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분명히 맞아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의 기록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정을 무난하게 맞아요. 소화하기 위해서도 되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메모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그냥 머릿속으로 이때 뭐 해야 되고 저때 뭐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자만한 거지. 머리를 믿었던 거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일주일 계획표가 아니라 한 달 막 한 달 후에 것도 나오고 맞아.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하는 일이 복잡하고 많아지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점점 이게 메모 없이는 일상을 힘들죠. 케어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그 메모하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20대 때부터 미리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 놓는 거는 30대의 그 뭔가 어떤 3, 40대의 몰아닥칠 그런 바쁨을 미리 연습하는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30대 여러분들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메모를 잘 해놨어요. 이제 뭐 테일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깁슨이라던가 뭐 나오면은 메모를 안 해놓으면 이제 소개시켜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리뷰어로서도 이 10년을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거 진짜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까먹거든요. 이제 뭐 근 10년 다 돼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미 뭐 횟수로는 이제 13년 차고 맞아요. 명엄 씨도 지금 거의 이제 8년 10년이 다 돼가는 맞아요. 완전 썩은 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모 없이는 우리가 리뷰도 못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포우드도 저희가 리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해놨던 그렇죠. 메모를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나의 그 예전에 그 메모 습관을 믿어야 돼. 있어. 그 있잖아 왜 그 나의 왼손을 믿는다 말이 컨트롤 S 그런 거 있잖아. 컨트롤 S. 하다가 맞아. 뭔가 뭐 프로그램 나갔을 때 등에 소름 돋으면서 했겠지? 여러 번은 했어. 해놨어. 그러면 나의 왼손 막 이렇게 잘했다. 컨트롤 S. 컨트롤 S. 이거는 진짜 그냥 숨 쉬듯이 해야 돼. 들숨 날숨과도 같은 거야 이건 컨트롤 S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야 이거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이게 찾았을 때 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오늘 고포우드 같이 리뷰를 할 건데 뭐 메모 얘기를 저희가 되게 재밌게 떠들어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지어 그때 그 고포우드 회사에서 요거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직접 맞아요. 써주신 메모예요. 오늘 오랜만에 고포우드를 4시간 연속으로 해볼 건데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8등급까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오늘 9등급을 합니다. 9 앞자리가 9가 들어가는 최상위 라인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요. 아 이거 봤는데 보자마자 느꼈어요. 나 비싸. 나 비싸. 나 좀 비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중저가에 좀 포커스를 맞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씩 맘먹고 좋은 거 만들면 되게 좋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콜트에서 가레츠역 했을 때 충격적이에요. 300만 원 이상이었는데 맞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쳤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네, 고퍼우드에서 또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는 어떻게 만들었을지 오늘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게 이제 9시리즈고 원래는 1, 2, 3, 4, 5, 6, 7, 8까지 있었는데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시리즈는 전판은 시티가스 플러스 합판, 측후판은 마호가니 합판, 솔리드가 없어요. 그리고 2시리즈는 전판이 시티가스 플러스 아 여기서부터 이제 탑솔이 되네요. 2부터 전판이 시테카 탑솔 그리고 축구판이 마호가니 합판. 3시리즈가 전판이 시테카스 플러스 요거 솔리드고요. 솔리드 탑솔 그리고 축구판이 로즈우드 합판. 로즈우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AK 뭐 모델이 되면 아카시아 뭐 코어 합판 뭐 이런 식으로 4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탑백 소리 됩니다. 탑백. 예. 전판이 마호가니 솔리드, 후판이 마호가니 솔리드 그리고 측판이 마호가니 합판 이렇게 되고요. 5가 되면은 시티가스 플러스 탑솔, 후판에 로즈우드 솔리드 그리고 측판이 로즈우드 합판에서 역시나 탑백 소리 되고 6번까지가 탑백 소리네요. 시더탑, 시더탑솔 그리고 로즈우드 후판 솔리드 그 다음에 로즈우드 합판 측판 이렇게 되고 7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솔이 됩니다. 네. 전판이 시티가스 플러스 원목이 되고요. 축구판이 마호가니 솔리드 그리고 8이 시티가스 프루스 원목에 축구판이 로즈우드 솔리드 해서 순서 딱 이제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명을 딱 보면은 뭔가 살짝 테일러 냄새가 살짝 나요. 테일러 냄새 딱 나네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 뭐 12, 14 뭐 이런 식으로 요거랑 조금 네이밍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같진 않습니다만 이게 생긴 것 자체가 약간 테일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고포우드의 메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i 시리즈의 320 RCE 모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49만원이고요. 3시리즈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시티가스 프루스 원목에다가 축구판은 로즈우드 합판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620을 해요. 620 6이네. 이것도 좀 비싸지 않나요? 네, 78만원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K250 K이기 때문에 2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49만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K930 RC 여기 220만원 오늘 이렇게 4시간 걸쳐서 고포도 해볼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I320 RCE 49만원 Made in China 103.5cm 전장 2.25kg의 무게 두께는 103mm 구프레 뒷둘레는 76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입니다. 솔리드 로스티드 스프루스 이게 스프루스를 구워서 좀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프루스의 좀 하얀색보다는 좀 진하게 나 있는 편이죠. 그리고 엑스브레이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후판은 로즈우드. 로즈우드인데 요거는 이제 합판. 솔리드가 아니고 합판입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4개 마호가니. 다이캐스팅 블랙헤드 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서 본넛에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까요? 이게 약간 반주용인지 핑거스타일용인지 살짝 넓어 보이는데? 아니네요? 안 넓습니다. 42 조금 넘어요. 이거는 완전히 스트로크용이라고 그냥 43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42점 몇 정도 보입니다. 프리앰프는 SH 크리에이티브 뮤직과 협업으로 만든 TGA-11P-GW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스트럼 했을 때 그 좀 뻗어 나오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가 나오죠. 그 영향이 약간 이게 구워서 그렇지 않을까 사운드가 맞아요. 조금 담백하게 기름 뺀 느낌. 네. 잘 하는 거 한번 열고 한번 쳐볼게요. 네. 확실히 기름기가 적어. 사운드 좋은데요? 네, 뭔가 로즈우드의 그런 기름진 사운드를 기대하면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깔끔하게 잘 나오는 배음도 꽤 맞아요. 있는 편이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핑거를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밝은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기타가. 저는 이제 상판이 이게 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더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췄을 때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슬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운드가 어둡거나 글루미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딱 쳤을 때 뭔가 화사하게 확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느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분위기 있는 것들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운드네요. 자, 또 고포우드의 이게 뭐 사운드를 들어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게 저 고포우드의 사운드 필러 있잖아요. 항상. 안에다가 박아놓는 거. 저걸 이제 우리가 그때 뭐 뺐다 꼈다면서 실험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깔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걸 좀 잡아주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하게 뭐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운드 필러를 다 꽂아놓고 갈게요. 네. 앰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좀 맞아요. 있죠? 그죠? 열고 쳐보겠습니다. 50만원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앰프 사운드를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좋아요. 괜찮은 것 같죠. 앰프 사운드 괜찮아요. 잘 네. 적당히 이 본연의 소리를 크게 왜곡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꽂았을 때 막 부담스럽거나 멍청하거나 무겁지 않게 깔끔하게 딱 잘 뽑아줘요. 원래 그 50만원 아랫돈에서 봤을 때 앰프 장착을 했던 기어들이 약간 소리의 변형이 많은 경우가 맞아요. 있죠. 막 물 먹은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 하얗게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톤을 안 만져도 되는 맞아요. 그 정도의 밸런스. 아, 지금은 여기 있는 로브는 풀로 올렸습니다. 톤을. 네.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이런 사운드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끝까지 올리고 갈게요. 네. 받아주네요. 힘도 넉넉해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괜찮은데요? 네. 네. 앰프 사운드가 약간 기대 이상. 네, 맞아요. 네, 앰프 사운드가 이상. 좀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반주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이제 화려하지도 않고 고즈넉한 느낌에 맞아요. 뭐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고즈넉한 느낌, 딱 그 네.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i320RC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50만원 아랫돈에서 사실 그 생톤이랑 앰프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봐서 날 걸어 먹어도 맛있고 익혀 먹어도 맛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로즈우드 치고 정리정돈이 잘된 정갈한 사운드, 그게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들어서 정갈한 로즈우드 환영합니다. 정로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들었습니다. 자, 8.5, 8.5 이렇게 사운드 들어보고 점수까지 오늘 내봤고요. 역시나 큰 변동은 없었어요. 8.5 언저리, 결국엔 그 정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갑니다. 620. 620은 우리가 예전에 6시리즈를 했었나? 바로 7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7이랑 8을 했었는데 안 나는 것 같은데. 네네네, 6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7이랑 8을 했어서 그 중간에 빈칸 다음 시간에 이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20C 78만원짜리 네. 고포워드의 상위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